직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지 80장입니다. 78편. 우리가 어제는
9절까지 보았으므로 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누엽게 하였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수의 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홍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소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 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의 불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하암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의 주께서 잔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주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78편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시편 77편과 아울러서 기억의 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기억.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에서 배우고 교회 역사에서 배우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최소한 내 자리만이라도 지킬 수 있어요. 이 기억은 의지적인 기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다가다 내 말을 쏟아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편 기자는 78편에서 기억하라 하면서 출애굽 이후의 역사적 상황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좀 정리해 보셨습니까? 너무 삶이 바빠서 힘드시다고요?
그러나 더 나은 미래,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하루를 살고자 하신다면요. 잠깐 앉아서 뭐 전화번호 잠깐 뽑아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휴대전화도 좀 꺼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일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 수양의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형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함께한 형제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귀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죠. 제가 경험한 것을 대략 나누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나 같은 골수 죄인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를 정리해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사 어떤 경계 너그러움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때로는 걸리게도 하시고 들키게도 하시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셔서 마음 낮추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훅 풀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39절에서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의 망각과 죄인의 망각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이 놀라운 대비를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자, 오늘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40절에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은 같은 말이죠. 광야와 사막에서 반항하고 좀 삐딱하게 나가는 건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제 읽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와 사막 가운데 그들이 혼자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만드시면 충분히 낭망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둘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주셨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함을 주시며 들짐승들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지나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주께서 친히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므로 생생한 주의 교훈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장관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만큼 불 가운데 땅에 떨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았다면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늘 달고 사는 거예요. 응?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먹을 게 있어요. 그럼 매출하게도 주셔요. 목마르면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반항하며 그를 슬프시게 하는 몇 번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로서 또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나눠 경험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는요,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식기들을 할 때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정도밖에 못 먹고 하니 며칠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음식과 반찬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종종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반찬 투정하죠. 이건 어떤데 저건 어떤데 하면서 좀 밥상을 물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부모가 살아있고 마실 신선한 물과 좋은 음식이 있는데 이것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평하면서 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움직임입니다. 또 교육자로서 제가 보는 것은 어때요? 자유가 없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돼요. 성경책은 그냥 신앙사도 없어서 배움에 굶주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북한 관련 선교단체에서 한 대표 목사님이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떤 선생님이 자기에게 십일조를 이렇게 주면서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목회자가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도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길을 피할 것, 모든 것 많이 제공받고 있는데 오늘 40조처럼 그를 슬프시게 하며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 몇 번인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래 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욥처럼 온전한 자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마귀가 그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욥을 정말 사랑하고 믿으세요. 욥처럼 자꾸 순진한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먼저는 온전한 육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기리시죠. 높여주세요. 또한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을 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세요. 다시 알 수 있을 거야. 뭐 하나님 예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거 또 실망할 거야. 또 나가 떨어지겠지. 아, 기대도 안 해.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무한히 기대하시고 무한히 기회를 주시며 또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금과 같은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당해봤잖아요. 배신을 당하면 다시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믿어주시고 잘 행동하시고 그러는데 한 번 배신이 아니라 몇 번인가 수없이 배신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배신의 상처를 생각해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즐거운 노래도 하시지만 상처도 입으시는 분이세요. 41절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뭐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분을 긁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오래 참는다 하지만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교우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내가 섬겨 주어야 할 직장에서도 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듭거듭 시험한 겁니다. 계속 아파하시는 부분을 계속 긁는 거예요. 배반의 칼을 찌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노엽게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노여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힘과 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 한 번 흘려진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새 기회를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모함당했던 그 억울함, 그 분노를 생각해 하나님이 매일매일 몇 번인가 우리를 통해 그 배신을 당하셔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어주시며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이 많은 우리 부모가 우리 없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자랑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 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거짓말을 섞어서라도 자랑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그리스도한테 제가 얼마나 온전한지 안 줄 아느냐? 나의 독생자가 지 대신 죽어가지고 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처음 온전해졌어. 잘할 거야. 천사들 불러다 놓고 자랑할지 몰라요. 천사들은 신들어 할지 몰라요. 정말 연약한 저런 사람들을 위하는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기회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에서의 탑주처럼 장자권을 그냥 넘겨버리듯이 주께로부터 받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것이니 오늘도 비록 그 상처받은 분노와 생채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회개의 눈물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항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지요. 가슴 아픕니다.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수많은 상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어 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십자가 앞에 달려오는 자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틈 두드려 주시며 새 삶에 용기를 주시니 우리가 대단했지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살기 원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 감추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는 저희가 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